여러분 안녕하세요. 에리카 에리카입니다. 다들 잘 계셨죠? 오늘은 항상 네가 주인공일 순 없어를 영어로 알려드리려고요. 그러면 바로 시작할게요. 이거는 제가 우연히 인터넷에서 어떤 영상을 보게 됐는데 상황은 장도연님과 어떤 분이 대화를 하고 있는데 둘이서만 너무 신나게 얘기하셔서 장항준 감독님이 티를 내면서 삐지신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엔 주위에서 살짝 감독님 눈치를 보게 됐고 그래서 그걸 보고 있던 장도연님이 왜 주인공이 아니면 못 박혀요? 늘 항준이가 주인공일 순 없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늘 누구누구가 주인공일 순 없어 를 알려드리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총 세 가지를 알려드릴 건데 첫 번째는 Everything isn't about you 인데요. 직역하자면 모든 것은 너에 관한 게 아니야 라는 말이고 이거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모든 게 자기랑 연관돼야 되는 사람? 무슨 토픽으로 대화를 하건 자기 얘기를 꼭 연결지어 말하는 사람들한테 하기 좋은 말이에요. 당연히 자기 얘기를 연결지어 말하는 거 좋은데 여러 명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 말할 기회도 주고 그래야 되는데 혼자서만 자기 얘기 이어나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딱 그런 사람들한테 쓰기 좋아요. 그리고 어떤 대화를 하건 그게 자기에 관한 얘기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도 하기 좋은 말이에요. 저는 이 말에 정말 좋은 예시는 라디오스타에서 김구라 씨인 것 같아요. 게스트를 불러놓고 질문을 하지만 결론적으로 엔딩은 본인 얘기를 하실 때가 많잖아요. 사실 라디오스타 안본지 오래되긴 해서 아직도 그러시는지 모르겠지만 라디오스타 몇번 보셨더라면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실 거예요. Everything isn't about you. Everything isn't about you. Everything isn't about you. 그리고 두 번째는 The world doesn't revolve around you. 라는 말인데요. 말 그대로 세상이 너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아 라는 말이어서 굳이 설명 없이 쉽게 다들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걸 좋은 예시는 Sex and the City의 캐리죠. 혹시 그 미드를 안 보신 분들을 위해 제가 한 에피소드를 예시로 들어보자면 짧게 설명하자면 캐리가 꽤 큰 돈이 필요할 때가 있었는데 친구들이 다들 나서서 돈을 빌려주겠다고 했는데 한 명만 굳이 나서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지 않은 이유도 캐리가 그렇게 돈이 급한 상황도 아니었어요. 어쨌거나 그런데 그 친구 집에 캐리가 굳이 찾아가서 넌 왜 돈을 빌려주지 않냐면서 따지고 결국엔 그 친구가 사과를 하고 그 친구한테 큰 의미가 있는 전 남편한테 받은 결혼 반지를 돈 대신 빌려요. 이거 말고도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어떤 느낌인지 아실 거라고 믿어요. 이걸 이제 장도연님이 말했던 거랑 비슷하게 말해보자면 저라면 I'm sorry, but the world doesn't revolve around you.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안한데 세상이 너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아 라는 말이고 여기서 미안한데는 진짜 미안해서 미안하다고 말하는 거 아닌 거 다들 아시죠? The world doesn't revolve around you. I'm sorry, but the world doesn't revolve around you. The world doesn't revolve around you. I'm sorry, but the world doesn't revolve around you. The world doesn't revolve around you. I'm sorry, but the world doesn't revolve around you.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거는 You're not the center of the universe 인데요. 직역하면 너는 우주의 중심이 아니야 라는 말이고 아까 알려드린 거랑 비슷하게 너를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이것도 장도연님 상황에 빗대어 말한다면 저라면 I'm sorry to break it to you, but you're not the center of the universe 라고 장항준 감독님한테 말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을 하게 돼서 미안한데 유감인데 너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지 않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항상 너가 주인공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건 다른 말인데 I'm sorry to break it to you. 이것도 알아놓으면 정말 쓰실 경우가 많을 테니 꼭 기억해 놓으세요. You're not the center of the universe. I'm sorry to break it to you, but you're not the center of the universe. You're not the center of the universe. I'm sorry to break it to you, but you're not the center of the universe. You're not the center of the universe. I'm sorry to break it to you, but you're not the center of the universe. 그래서 정리해보자면 너가 항상 주인공일 수 없다. 너가 항상 주인공이 아니다. 세상은 너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세 가지 표현은 Everything isn't about you. The world doesn't revolve around you. You're not the center of the universe.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Everything isn't about you. The world doesn't revolve around you. You're not the center of the universe. Everything isn't about you. The world doesn't revolve around you. You're not the center of the universe.
그러면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들 잘 지내고 계셨나요? 제가 너무 오랜만에 와서 민망한데 그래도 오늘 영상 유익하고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